5분 뚝딱철학의 김필리입니다. 1997년 IBM의 체스 프로그램인 딥블루와 당시의 세계 체스 챔피언 러시아의 카스파로스와의 체스 대결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딥블루가 승리를 했죠. 이때 사람들은 경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뭐 체스야 간단한 게임이니까 이겼겠지만 바둑은 어림들 없을 걸 이라고 말이죠.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2016년 이번엔 바둑의 신 이세돌 9단에게 구글의 알파고가 도전장을 내밉니다. 결과는 4대1로 알파고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체스나 바둑은 그렇다고 칩시다. 이러한 게임이야 어쨌든 규칙대로 하는 거니까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인간의 생각과 인공지능의 계산이 같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에 대한 논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2950년 인류가 쌓아올렸던 모든 지식과 경험은 디지털 매체로 저장이 되고 인간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인공지능은 인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인간의 철학과 과학을 학습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찾은 것은 5분 뚝딱 철학. 5분 뚝딱 철학을 통해서 플라톤, 라이프니츠, 프로이트, 소크라테스, 아들러, 락강, 칸토어, 비트겐슈타인 등을 학습하지만 도대체 이들의 사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인공지능은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책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인공지능은 자신이 학습한 철학과 과학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수 있었다. 왜냐하면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에는 인류가 쌓아올렸던 철학과 과학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자, 이제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만능 튜링머신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튜링머신은 그저 기계적인 절차만 반복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이런 튜링머신의 기계적인 계산과 인간의 생각이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계적인 계산과 인간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닌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튜링머신의 계산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같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을 편의상 인공지능주의라고 말하겠습니다. 원래 인공지능주의라는 말은 좀더 학술적인 개념인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사용할게요. 이러한 인공지능주의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튜링머신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생각도 사실 튜링머신처럼 동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먼저 튜링머신도 인간처럼 생각을 할수 있다는 주장을 보죠. 인간의 생각은 튜링머신의 계산과 달라 보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생각하고 애매하거나 모순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며 새로운 개념들을 결합하고 창조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죠. 인간의 이러한 유연함과 창조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 구조에 여러 생각의 층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사과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러한 나의 생각을 다시 생각하기도 하고, 나의 이러한 생각을 다시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메타적 생각도 하고, 다시 메타메타적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주의자들은 인공지능에도 다양한 층위의 규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계적인 계산을 하는 튜링머신의 간단한 규칙도 있고, 이러한 간단한 규칙을 수정하는 메타 규칙도 있으며, 또 이러한 메타 규칙을 수정하는 메타 메타 규칙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많은 층의 규칙들이 켜켜이 쌓이면 인간처럼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튜링머신 그 자체는 전기 회로일 뿐이지만, 그것을 구동하는 기계 언어가 있고, 기계 언어 위에는 어셈블리 언어가 있고, 어셈블리 언어 위에는 고차원의 언어가 있으며, 또그 위에 C 언어와 같은 것이 있고, 또그 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생각에 여러 층위가 있듯이 인공지능의 규칙에도 여러 층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튜링머신의 계산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로봇 청소기는 배터리가 방전이 다 될 쯤이면 자기가 알아서 콘센트를 찾아가서 스스로 충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로봇 청소기로 하여금 스스로 충전을 하도록 만든 걸까요? 혹시 로봇 청소기가 야 이거 배터리 다 됐는데 빨리 충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관점을 한번 달리해 봅시다. 민수가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한 잔 꺼내 마신다고 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배고프니까 그랬겠죠.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서 먹는다고 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배고프니까 그랬겠죠. 이번엔 다람쥐가 도토리를 주워다가 먹는다고 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배고프니까 그랬겠죠. 이번에 송충이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솔잎을 먹는다고 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설마 송충이가 아유 배고파 솔잎이나 먹자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이번엔 10층 식물이 날파리를 잡아먹는다고 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10층 식물이 아유 배고파 날파리를 다 잡아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렇다면 인간이 우유를 마시거나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거나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는 행위는 배고파서 하는 행위이고 송충이가 솔잎을 먹거나 식충 식물이 날파리를 먹는 행위는 배고파서 하는 행위가 아닌 건가요? 인간의 행위, 원숭이의 행위, 다람쥐의 행위, 송충이의 행위, 식충 식물의 행위의 동기가 이렇게 명백히 구별이 되나요? 이거 구별하기 애매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 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원숭이, 다람쥐, 송충이, 식충식물 모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배고파서 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충전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배고파서 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로봇 청소기도 배고프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로봇 청소기도 생각을 하는데 알파고나 실이 유튜브 알고리즘도 당연히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이러한 주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밖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만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원시인이 숲속을 헤매다가 사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원시인은 불안과 공포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겠죠.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아마 미친 듯이 달려야 할 겁니다. 허벅지의 근육은 격렬하게 긴장할 것이고 심장은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서 허벅지 근육에 피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산소를 심장에 공급하고 땀을 흘림으로써 엄청난 운동으로 발생한 몸에 열을 식혀서 체온을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서 공포심을 느끼겠죠. 그런데 공포라는 것이 정말로 있나요? 없어요. 공포란 단지 숨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땀이 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가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해서 냉장고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이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입장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 따르면 심리학 연구의 대상은 정신이나 마음이 아니라 오직 관찰 가능한 행동뿐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의 대상은 민수가 배가 고픈지 배가 고프지 않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가 우유를 꺼내 마시는 행위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들의 주장은 인공지능의 행동이나 인간의 행동이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계산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주의자들의 주장에 설득되셨나요? 설득되신 분도 있고 설득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인간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인공지능주의에 대한 다섯 가지 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에게는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고 한 겁니다. 방법을 못 찾고 있었던 아르키메데스는 답답해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면
순금의 비중에 따라 물속의 장인 만큼 물이 흘러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낸 겁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를 외치면서 알몸으로 뛰쳐나갔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통찰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어떤 스님은 깨달음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엄지손가락을 높이 쳐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동자가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스님이 그 동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야,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그 동자는 대답 대신 검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동자의 손가락을 잡아다가 싹둑 잘라버렸어요. 아파서 펄쩍 뛰며 도망가려 하자 스님은 그 동자를 불렀습니다. 네, 이놈! 동자가 뒤를 돌아보자 스님이 갑자기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동자는 깨우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초보 운전자는 운전할 때 이런저런 계산을 하죠. 현재의 자동차의 속도, 커브의 정도, 노면의 상태, 차의 성능 등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의식을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숙련된 운전자는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죠.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운전을 해요. 초보 운전자는 분석적으로 운전을 하고 숙련된 운전자는 직관적으로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철학자 드레이퍼스는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계산하는 방식과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단순한 계산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좀 억지 비유일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형사가 직감적으로 범인을 알아본다든지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사업가가 직감적으로 무엇이 돈이 될지 알아본다든지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여기다 조선선 지사 네 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그냥 딱 보면 이놈이 바람을 폈는지 아닌지를 알아본다든지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번엔 존 썰의 중국어방 논증에 대해서 봅시다. 민수가 어떤 방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민수는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방 안에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는 중국어로 된 질문 목록과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중국어 대답이 적혀 있다고 합시다. 방 밖에서 어떤 중국 사람이 중국어로 된 질문 쪽지를 넣으면 민수는 그 책에 적힌 질문 목록을 보고 거기에 맞는 중국어 대답을 쪽지에 적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방 밖에 있는 사람은 방 안에 있는 민수가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착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민수는 중국어를 할 줄 몰라요. 존 썰의 주장이 뭐냐면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중국어를 모르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사람과 체스를 둘 순 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931년 괴델은 불완전성 정리를 발표하는데요. 불완전성 정리란 하나의 수학체계 내에서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완벽한 증명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진리는 증명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증명보다 크다면 인공지능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겠죠? 인공지능의 계산은 어쨌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알고리즘일 뿐이잖아요. 따라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인공지능의 계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괴델이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한 30년 후 1961년 루카스는 정신, 기계, 그리고 괴델이라는 논문에서 불완전성 정리야말로 인간의 생각과 인공지능의 계산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밖을 볼 수 있지만 기계는 자신의 밖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밖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죠. 어떤 화가가 세계 전체를 그리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세계의 일부죠. 그래서 자기를 그림 속에 그려 넣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세계를 그리는 자기가 또 빠져있네요. 그래서 세계를 그리는 자기를 그려 넣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세계를 그리는 자기를 그리는 자기가 빠져있네요.
그래서 세계를 그리는 자기를 그리는 자기를 그려넣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세계를 그리는 자기를 그리는 자기를 그리는 자기가 빠져있는 겁니다. 이렇듯 무한히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는 결국 세계 전체를 그릴 수 없어요. 이렇듯 세계 전체를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무한 퇴행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한 번에 그러한 무한 퇴행에서 빠져나옵니다. 인간은 이것을 사과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하다가도 이것은 사과이다 라는 생각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과 인공지능의 계산이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라는 겁니다. 이번엔 펜로스의 반론을 보죠. 인간의 생각은 결국 브레인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브레인은 수분과 단백질 그리고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들은 다시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립자들은 양자역학에 따르죠. 그러므로 결국 양자역학이 정신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소립자의 위치와 운동은 동시에 결정되지 않아요. 즉 입자의 위치가 정확히 결정되면 운동량이 불확실해지고 입자의 운동량이 결정되면 위치가 불확실해진다는 건데요. 따라서 양자역학을 받아들이면 현재의 입자의 위치가 미래의 입자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입자의 운동은 인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각도 인과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계산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인 절차죠. 따라서 인과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과 인공지능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인공지능의 계산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양쪽의 입장 모두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인간의 생각이나 인공지능의 계산이 결국은 같은 것이라는 인공지능주의자들의 두 가지 입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생각은 사실 행동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다섯 가지 반론, 통찰에 의한 논증, 드레이퍼스 논증, 존설의 중국어방 논증, 괴델 루카스 논증, 펜로스의 양자역학적 논증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20여 년 전에 쓴 글을 정리한 건데요. 당시에 쓴 글을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한 자료가 바로 20년 전 자료라는 점인데요. 당시에는 알파고라는 것도 없었고 기껏해야 IBM 컴퓨터가 인간을 상대로 체스게임에서 이겼다라는 점에 놀라던 때였습니다. 당시의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과 비교하면 아마 장난감 수준일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생각할 수 있는가와 같은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핵심 아이디어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제가 소개한 이론이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났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조금 주목할 만한 좋은 이론들이 있으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 The question here is a lot of experts in AI don't share the same level of concern that you do about the dangers of AI. Fools. What famous last words. What specifically do you believe that they don't? Well, the biggest issue I see with so-called AI experts is that they think they know more than they do. And they think they're smarter than they actually are. I'm very close to the cutting edge in AI, and it scares the hell out of me. It's capable of vastly more than almost anyone knows. I think the danger of AI is much greater than the danger of nuclear warheads by a lot. Mark my words, AI is far more dangerous than nukes. The rate of improvement is really dramatic.
we have to figure out some way to ensure that the advent of digital superintelligence is one which is symbiotic with humanity. I think that's the single biggest existential crisis that we face, and the most pressing one. And how do we do that? I mean, if we take it that it's inevitable at this point, that some version of AI is coming down the line, how do we steer through that? Well, I'm not normally an advocate of regulation and oversight. I mean, I think one should generally err on the side of minimizing those things. But this is a case where you have a very serious danger to the public. And so therefore, there needs to be a public body that has insight and then oversight on to confirm that everyone is developing AI safely. This is extremely important.